유신쇼 유신독설 레전드. 아 힘들어. 네, 전국에 계시는 유신독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클린 UCC 캠페인을 위해서 4년을 바쳐 목숨을 바쳐 버티고 있는 유신독설 레전드입니다. 자, 오늘 또 뭐 독수리 한 마리가 표하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설마했던 고릴라가 나를 쏘았어. 설마했던 고릴라가 날 쏘았어. 고릴라가 케냐의 독수리에 대갈박을 낚아챘습니다. 아마 정신이 멘붕 상태일 텐데 얄짤 없어요. 끝까지 갈 거야. 민사까지. 자, 그리고 일요일날 또 대륙에 보내는 유신의 빅엿 그레이트 기프트 상품이 선물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전화 말씀 듣고 함께 하도록 하죠. 저희 방송은 인터넷 노래방의 지존 질러가 질러 그리고 부천의 명소 명물 그리고 대한민국 관상새우계의 센터에 있죠. 수중공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플로우라이더 YG 패밀리 G-Dragon 할라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UCC 최고의 브랜드 사자TV 유신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도 어디 가서 끌리진 않아 사람 마음 다도 좋을 별창의 소리를 찾아서 나 고마운 거 아니야? 나 쫄은 거 아니야? 나 고마운 거 아니야? 나 쫄은 거 아니야? 나 고마운 거 아니야? 나 이 소리는 케냐의 한 독수리가 고릴라에게 깝치다 한 대 쳐맞고 골로 가기 직전 허풍 떠는 소리였습니다. 나 좋은 거 아니야? 나 좋은 거 아니야? 이 교훈은 설마 하며 남 뒤통수 깠다가 지 뒤통수 까일지 모르는 어리석은 짐승을 이르는 말입니다. 별창의 소리를 찾아서는 한국 별사탕이 함께합니다. 여러분들도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너랑 형 뜨고 싶어. 매주 월요일 수요일 웃음으로 여러분들의 방광을 날려버릴 고릴라 전화개그 레전드 놓치지 마세요. 상품도 있어. 하늘에서 범죄자 니 왕은 범죄자 니 왕은 범죄자 니 왕은 얘기 별창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별창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크린샷을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별창에 맞고서 자기야, 12월 22일 우리 천일이야. 우리 같이
콘서트 보자. 콘서트 동방사기 피카츄 나 팬이야. 우리 헤어지자. 어? 왜 그래 이 등신아. 콘서트 너도 같이 가. 왜 헤어져. 그날 유신쇼 송년 파티 가기로 했잖아. 너 자꾸 이렇게 음모를 부인 닮아갈래? 음모야 자기야 나 버리지만 내가 깜빡했어. 그럼 우리 그날 1박 2일로 꼭 가자. 이제 정신 차렸구나. 2012년 12월 22일 사자TV 유신쇼 송년파티 위드 애청자 애청자만 오십시오. 숙식 제공 그리고 차비 달라고 하는 거지 새끼는 울산으로 쫓아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자TV 방송국 공지사항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사자TV 2012 유신쇼 송년파티 오후부터 새벽까지 함께 즐겨요. 아이고 청각 내가 그 저기 그 대륙에서 별창남을 보고 싶은데 별창녀랑 어디 가면 찾을 수가 있나? 아 할머니 어디냐면요 여기 여기 저기 저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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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옆에 옆에 여기 저기 여기 여기 저기 저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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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옆에 옆에 여기 저기 아이고야 이건 죄다 별창녀 그만 아이고 말세다 말세. 퀸이지는 프리 서버 운영하다 온 세상에 울리는 말끄러운 소리 가야지 맑은 소리 퀸이지는 고운 소리 영창 가자 맑고 고운 소리 에서부터 태어난 지 20년 이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아이 된 거야 목소릴 거 하나 없어 그냥 들이받았지 하지만 내 인생 하나의 시련이 남았네 건내 영장 내 인생의 위기 대륙에서 별풍선 받아 처먹으면서 군대를 기피하는 남창들이 있습니다. 그 남창의 주둥이를 아구창을 날립시다. 별창남들 강제 군대 입대 캠페인은 국방부가 쌩갑니다. 아이고 큰일이요. 아니 4년 5년 몇 년 동안 알고지 되던 형을 디스를요. 어? 이런 싸가지 없는 이게 짐승 새끼요 뭐요. 케냐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유 사람 새끼들이 아니요. 아이고야 인제 알았나. 그 대륙에서는 형 동생 없는다. 어? 지 자격 없고 돈 받고 인기 없고 막 그런 데 따라가는 놈들이란 거야. 이런 새끼들은 바로 그분이 처단해 주시는 기라. 그분? 그분이 누군데? 몰랐나? 그분? 고릴라 다리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 빤스를 벗겨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어이구 내 남자 죽어! 기기 맥히요? 양아찌요? 터졌어요? 양아찌 퍼! 음모예요. 그 사람은 뽑으면 퍼! 어땠어? 내 소방? 아 퍼! 오늘도 채팅창 보며 오늘도 모니터를 보며 둥둥둥둥 살찌우는 비만 부인의 스토리 남편은 옆에서 게임 중독 아내는 옆에서 음식 중독 해볼 발이 중독 부부 우린 행복한 부부야
울고 있으면 쌍욕해. 개가 아프면 쌍욕해. 뭐라 그러면 쌍욕해. 인생이 쌍욕 쌍욕 부부. 남편은 무능, 여자는 비만. 무능과 비만, 비만과 무능.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막장 부부, 비만 부부. 띠룩띠룩 살이 쪄져서 먹지도 못하는 삼겹살도 안 돼. 비만 비만 두두둥. 밑에 사람도 못 자고 위에 사람도 못 자지. 시끄러워서 못 살아요. 춤추지 말아요. 오 마이 갓. 외계에서 온 생명체인 것 같아. 멍 때리면서 뭔가 터질 때까지 계속 처먹는 저분은 대단한 음모를 부인해. 영혼의 소울메이트. 예오. 네. 자, 음모로 부인들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저렇게 또 비만 부인들이. 아니, 근데 항상 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머리가 대가리 무거운가 봐요. 뭐 먹을까? 뭐. 아, 무서워 죽겠어, 이거는. 아우, 이거는 저, 미저리가 아니라 먹저리. 먹저리로 한번 영화 찍어볼. 최고의 공포가 다가온다. 모든 걸 먹어버리겠어. 먹저리가 온다. 그 남편 쾌골 조루와 함께 이제 공포의 겨울이 다가온다. 먹저리 coming soon. 여보, 이것도 먹는 거야? 아, 카메라야! 네. 자, 올 겨울을 가볍게 강타할 최고의 공포 영화, 아, 먹저리. 에, 그의 남편 쾌골 조루와 함께. 에, 함께 펼치는 최고의 서스펜스 공포 액션 스릴러 잔혹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 초록이 사건이 이제 드디어, 나오고 있죠? 네. 설마했던, 새로운 주제죠? 설마했던 고릴라가 나를 고소미 고소미. 요거 듣고 했죠? 네, 이거 들고. 고소 안 할 거라 생각하지 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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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상관없으니 넌 고소미. 알겠습니다. 이걸 좀 해놓고. 선물에 직접 주고 싶나요? 한국 고소미 대상. 이것도 저, 이 회사에서 나한테 오리온에서 상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오리온에서 나한테 상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고소미는. 영원하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고소해드리겠다. 민사까지 가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보고 있지, 지금? 보고 있니? 안 보는 척 하고 있던데. 자, 그래서 이번에 그 형사고소는, 그냥, 좀 이렇게 간식 정도, 본격적인 거는 따로 있다는 거. 자료가 한두 개겠어요?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 여러 개 있지만, 자, 우리나라에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네.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유신이에요. 왜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초록이 사건 관련해서 소송이 이제, 명예훼손권, 자, 지난주 고생해가지고 자료 제출하고 조사받았던 두 명에 대한 명예훼손이 관할 지역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이제 정해지겠고, 그리고 이제 조사를 받겠죠. 조사를 받는데 꼼꼼하게, 우리가 좀 각하 정신 아니겠습니까? 꼼꼼하게 조사를 받았다. 부인에도 남편 되기는 힘들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소를 뒤집네 안 뒤집네 말이 많습니다마는 딱 걸렸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는 류시퍼 류시퍼 류시퍼. 구유슈
유신한테 한번 걸리면은 상당히 힘들고 그랬어. 대통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유신은 건들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그랬어. 이정입니다. 진보적이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절대로 그를 건들어서는 안 됐습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은 새우 자시된 겁니다. 어디 고소해!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맞대응한다고 하시니까 아주 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싸워봐야죠. 예, 그냥 또 일방적으로 또 이 페이스가 몰려가면 또 이게 스릴이 없잖아요. 예, 스릴이 없으니까 제대로 한번 붙어보세요. 유신의 아주 그 저는 뭐 어떤 결정을 내리든 검사든 담당 수사관이든 뭐 대충 처리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나라에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만 밟으면 어디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일단은 검사 쪽 경찰이나 검사 쪽에서 아무리 기각을 하고 뭐 어떤 식으로 빼든 상관이 없어요. 재판을 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든지 일단 재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는 저는 절대로 무슨 경찰이나 검사의 의견은 참고용일 뿐이지 절대로 수긍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신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명예훼손 사건이 이제 통보가 돼서 조사받으러 가실 것 같은데 합의는 없습니다. 고소하세요. 나를 고소해, 나를 고소해, 나를 고소해. 제가 히트곡까지 냈잖아요. 트로트곡. 나를 고소해. 나를 고소해, 나를 고소해. 지금 당장 나를 고소해. 부천 원미경찰서 걸어서 5분 지하철 12분. 고소하라고 좋아, 고소하라고 좋아. 뒷감당 어찌하려고. 네, 흥이 안 나네요.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떨어뜨덤. 자, 아무튼 드디어 그 이제 그 흐름이 진행되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거. 한 건이겠어요, 설마. 설마. 설마 한 건이겠습니까, 이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아이모씨님, 5건? 에. 에스모씨, 6건? 아주 그냥 2013년까지, 우리 함께. 나는 뭐, 합의 필요 없고, 합의금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돈 필요 없어? 에, 돈 필요 없어. 우리 그냥 2013년까지 그냥, 예, 쭉쭉쭉쭉 가자고. 내가 뭐 협박을 하겠어? 합의한다고 협박을 하고 돈을 요구하겠어? 상관없습니다. 아, 우리 한번 평생한 우리 함께 해줄래? 둘이서 손잡고. 네, 우리 평생 함께 가도록 해요. 네, 평생 우리 하나가 되어 대통합으로 한번 쭉쭉 한번 가봅시다. 예, 초록이 사건은 절대로 흐지부지하거나 그럴 일 없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뭐 중대 발표하신다고 하는데 하세요. 뭐 하시면 하실수록 오늘 한 것도 자료로 다 들어오거든요. 말을 할수록 손해인 사람이 있고 말을 할수록 상대방이 열받는 사람이 있지. 그게 바로 화술이다. 말하는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말하면 말할수록 자기가 불리해진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그냥 뭐 나오는 대로 다 해놓고 나중에 책임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누가 납득이야? 이런 납자루 같은.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일요일 날 Great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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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이 또 준비돼 있지요. 아, 정말 또 일요일 날 또 큰 선물이 준비가 돼 있죠. 우리 대륙을 위해서 별창들을 위한 유신의 헌정. 네. 자, 프로그램은 아직 밝히지 못해. 알지 못해. 네, 그래서
오크가요제 때 내일 본방사수 하세요. 내일 공개합니다. 오크가요제 때 공개할 거요. 네, 오크가요제 때 꼭 참여를 하셔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날 또 이제 뭐 난리치고 게시판 가서 뭐라고 캡처 다 할 거다. 네. 게시판 가서 캡처할 거야. 하하? 캡처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자, 대륙에서 명의도 용하던 메일로 제보해 주세요. 채팅창에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채팅창으로 우리 사자를 가리고 있네. 떳떳떳떳떳. 우리 사자. 아무튼 잘 해보세요. 뭐 맞고서 하시거나. 제가 뭐 고소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네. 유신한테 고소를 엿박아치면 안 되시죠. 네. 그 천지호가 한 말 있잖아요.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유신한테 고소 엿박이 통할 것 같아요? 안 되죠. 네. 왕캐님도 들어오셨네. 자, 아무튼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D-Day, D-D-D-D,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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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D-D, Baby, Baby. 자, 아프리카 TV 대상 시상식보다 더 알고 싶은 이번엔 누가 나올까? 이번엔 누가 니규? 네, 이번에는 누가 나올까? 누가 어떤 사람이 나올까? 이런 뭐, 제 얼굴이야, 뭐, 뻔한 것이고, 누가 나올까? 또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저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제가 무려 700기가를. 하, 정말 700기가면 진짜 이게, 시간이 너무, 항상, 그저 언론사에서 연락을 늦게 주세요. 좀 일찍 좀 주세요. 자료 많아. 예. 지금 저, 조금 준게 740기가인데, 700기가인데, 좀 너무 일찍 좀 전화 주세요. 네, 아주 자료를 아낌없이 언론사에는 자료를 아낌없이 주련다. 네, 아낌없이 드리니까 이번 주 일요일 또 하필이면 유신 독서를 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네, 금요일 오늘은 이제 이따가는 현피토론. 네, 그리고 토요일은 오크가요제, 일요일은 유신 닥설. 하자 뭐. 토요일 날 오크가요제 할 때는 공개, 첫 공개, 어디서 나오는지, 대박 프로그램입니다. 아, 저도 그냥 프로그램 제목만 보고, 거기 나오나 보다, 라고 했는데, 대박. 예, 아주 굵직한 키워드가 있어요. 내일 오크가요제 때 공개하니까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가 됐구요. 정리가 됐고, 그래서 일단 저 초록이 사건은 이제 슬슬 입질이 오기 때문에 저는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기사를 써야 되는데 계속 저 다른 거 준비한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여성가족부의 아프리카TV 청소년 유해 매체 신청은 대륙에서 이번 주에 간다고 첩보가 샜나 봐요. 첩보는 아직 방송에 되겠는데. 그래서 다음 주로 결정을 했고, 여성가족부 관계자가 뭐 지난주 바쁜 일이 있다고 뭐 이렇게 바쁜 척 하시더라고요. 뭐 국정감사도 있고 뭐 있었다고. 그래서 일단은 뭐 12월에는 뭐 그렇게 급한 일이 없으니까 다음 주에 날짜를 정해서 갈 예정이에요. 그때는 동영상으로 찍어서 역시 인증을 꼭 해드리도록 하겠고, 하여튼 제출하는데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서류를 받는 장면을 좀 찍고 싶은데, 가족부 직원들이 그런 것들을 원하질 않아요. 다들, 나는 공무원들 보면, 예, 무조건 무슨, 공보팀이나 뭐 이런 언론 담당 팀으로 이렇게 연결해라고. 참 안타까워. 아니, 우리가 보면 이제 그 민원서류 이렇게 제출하는 장면이나 접수하는 장면 이렇게 찍잖아. 어디에 제출했다 막 이렇게 입증할 사진들을. 근데 이상하게 나오기를 꺼려 하시더라고. 손만 나오는 것도 안 된다. 뒤통수 나오는 것도 안 된다. 너무 까다로워서 이러니까 힘들죠. 응? 당연히 여성가족부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런 거를 이번에 갔을 때 그 여성가족부 출입기자, 이게 가능한가? 그거를 좀 신청을 하려고요. 그래서 여성가족부로 할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방송통신심의원은 심의기구니까 여성가족부로 일단 출입기자를 등록을 하는 게, 그래서 가서 출입기자 등록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제 딱 증을 이제 발급받아가지고 다니겠죠. 자, 일요일 공중파라고 얘기 말씀 안 드렸습니다. 부왕부왕 뻥치다가 뻥 날아갈 수가 있어요. 뻥빠라방뻥 뻥빠라방뻥 뻥뻥뻥뻥뻥. 예, 그게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가장 큰 빅매치가 일단은 일요일 날 보도, 그 다음에, 다음 주 여성가족부 서류 제출. 드디어, 서명을 완료를 하고, 이제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 서명서 인원은, 어디 갔어? 213명. 213명으로 결정이 됐고요. 포함했던가? 213명으로 결정이 됐고, 여러분들의 서명서 소중하게 제출이 될 예정입니다. 제출하신 분들에 대해서만요. 채팅창이 조용하시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전화 연결 시간을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좀 드리고, 이제 뉴스 가기를 조금 짧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정말 좀 짧게 하겠습니다. 뉴스 가기를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가기 짧게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 진품 명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또 어떤 뉴스가 있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가기입니다. 뉴스 까까라까까기. 네, 오늘 주요, 어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주요 사건 정리해드립니다. 자, 먼저 시사 쪽부터 훑어볼게, 낼름낼름. 자. 자, 안철수를 지지했던, 18.7%가 사퇴 후 부동층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요건 좀 그냥 믿을 게 안 되는 게, SBS 패널 조사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물어봤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45%,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43.2%. 차이가 없잖아요, 지금. 근데 안철수 지지자의 10% 정도는, 그 후보자 중에 20%가 부동층으로 빠졌다. 아니, 매 3인 3자 조사해보면은 항상 문재인 20몇, 안철수 20몇이었는데, 이게 뭔 개수작이야. 그러니까 설문자 조사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 이게 도대체. 난 설문조사를 좀 최소한 표본 한 10만 명 했으면 좋겠어. 이거 뭔 씨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안철수 지지자의 18.7%. 그렇다면 안철수의 지금 보면은 82명의 후보자가 90이 넘어가잖아요. 뭔 소리야 이게? 부동층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 자, 좀 설문조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계산이 안 맞아. 자, 아무튼 누굴 찍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그래요. 요즘 유신님 누구 찍어야 되나요? 나를 찍음으로써 세상을 바꾸고 대북관계를 좋게 오고 중위를 살려서 검찰을 기억하고 용식씨나 좀 개혁해 주세요. 그리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후보를 박근혜 안 박근혜 누구를 찍네 안 찍네 말이 많습니다만은 사실 용식이 때문에 저 찍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개그맨 용식신가요? 아무튼 뭐 박빙이라고 하니까 진짜 그 초박빙이잖아요. 저번 대선이나 저저번 대선에서는 그래도 뭐 대충 어디로 기울었다 이런 말은 있었는데, 아무튼 뭐 누구 찍을지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찍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찍은 것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온다는 거. 이정입니다. 진보적이지 못한 당의 이정입니다. 저는 진보적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의 지지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아, 나오세요. 어딜 만져! 나 끝까지 완주할 거야. 심상정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당의 심상정입니다. 저는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그렇지만 진보적이고 민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정의롭게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투표를 꼭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후보 흠집 내기 네거티브 전쟁. 지금 뭐 거의 5차 난리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발로 까고 이제 존순으로 까고 거시기로 까고 네거티브.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2004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으로 있으면서 나이를 속여 이산가족 상봉을 했다고 주장. 아이고야, 이상가족 상복까지 했어? 나이 속여가지고, 아이고. 민주당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동생인 박지만 씨 회사 소유 건물에 룸살롱이 영업 중이라는, 아이고야, 룸살롱 좋아? 룸살롱 좋아? 대선도 훈련다. 아유, 아주 뭐, 별 지랄 연병을 하고, 정책을 얘기해달라고, 정책을. 룸사롱 뭐 저기 건물에서 룸사롱 있음 거하고 저기 나이 속여서 이상가족 했다는 거 하지 말고 아 정말 싸승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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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요거에 대해서 역대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승만 뭉치면 살구 흩어지면 고소 님자 왜 이렇게 네거티브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하와이 가야 돼? 네가 가라 하와이. 내가 독재하다 하와이에서 죽었어. 자, 다음은 윤통령. 자끔하야 박 후보와 문 후보의 서로를 비방하는 네거티브 공약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서민들은 삶의 고통과 민생의 고통에 신음을 내고 있다. 이에 우리 백성은 투표날 표를 찍지 말고 도끼로 대가리를 찍어야 될 것이다. 자, 이번에는 윤보선 대통령이었고 이번에는 박정희. 뭐야? 내 딸 누가 까는 거야? 잡아들이라고. 감히 공주님일까? 응? 땡크로 밀어버려. 잡아들이라고. 피카츄 대기 시켜. 100만 볼트 흘려봐. 정신 못 차렸구만 이거. 응? 헬기 띄워. 자 이번에는 최규하. 오늘은 말할 거야. 네, 오늘도 말을 못 하셨나요? 자, 이번에는 우리 전통. 본인은 20몇만 원으로 골프를 치고 있는 신지식인이야. 유신이도 통장에 잔고가 없어. 더욱 노력해야 돼. 본인은 공주님이 됐으면 좋겠어. 보기만 해도 흐뭇하거든. 사실 문씨가 되면 내가 죽을 수 있어. 본인은. 자 이번에는 노태우. 마 보통 숨어 지냅니다. 누가 되든지. 조용히 살겠습니다. 이 사람 믿어주세요. 보통 짜장면도 보통. 네. 자 이번에는 YS 맹구라고 하지 마. 위대한 국민 여러분 확실하게 저는 맹구가 아닌 것입니다. 그네 공주가 돼야 확실하게.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대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맹구 아니야. 선생님 오셨군요. 네. 자, 이번에는 DJ. 예, DJ입니다. 제가 천국에서 뉴스를 잘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정책이 없고 이것들이 머리채만 안 잡았지 시장에서 아줌마들 싸움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이 대통합이고 이것이 개혁입니까? 어? 왜 싸워요? 어? 정책으로 싸워야지. 이런 계속해서 그렇게 국민을 호도하고 국민을 속이고 이렇게 개수작을 떨면은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목포 홍어 아주 많이 삭힌 것을 주둥이에다가 2톤을 넣어버리겠어요. 정신 못 차리면은 반스 속에다가 세 벌 넣지 열 박스를 넣을 것입니다. 정신 차리시고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정책 그런 것으로 쇼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오랜만입니다. 예전에 뭔 일만 있으면 제 탓을 했지요. 그래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지통께서는 자기 탓하면은 죽이려고 막 난리 뛰지요. 네, 맞습니다. 맞고요. 다음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국민의 의리움과 서름을 자기 탓으로 내 탓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라고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국민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사리사욕이나 녹차라떼나 BBQ나 이런 비리 없는 비리가 적은 그런 대통령이 나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씁쓸하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형하고 멘토가 빵에 들어가 있다. 슬픔을 이제 그 자리가 내 자리인가 그런 생각을 해. 국밥도 못 먹겠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해외 대통령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DC, 워싱턴 DC 인사이드에 코바마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Hi, hello. Hello, Gorilla. I'm Kabama. The Breakers is Korea. 누구 대통령? Oh my god. 상관없어. 어떤 놈 되든 미국 마음대로. 우리 꺼벙. Oh my god. 국방 우리 가져갔지. 경제 우리가 가져갔지. 외교 우리가 가져갔지. 병신. Oh my god. 코리아 우리의 노예. 슬레이브. Oh my god. 누가 대통령이 되든 코바마 꺼벙. Oh my god.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평양 대변인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기는 평양이다. 남조선에서 대통령을 뽑겠다고 개수작을 떨고 있으나 누구를 뽑던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 뚱띠아지께서는 그들에 대한 무관심과 응징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 또한 우리 뚱띠아지 동무는 대륙에서 방송하는 비만 여사에게 한눈에 반하여 간첩을 파견하여 비만 부부를 납포하여 밤새 함께 먹방을 할 것이라고 밝히셨다. 예민아이에 잘 처먹는구만. 더 처먹어보라오. 여보라오, 삼겹살 30인분 가져오라오. 입맛이 뚝뚝 떨어지는구만. 내가 비만 부인 때문에 다이어트를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고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박근혜 문재인 정치개혁, 한 목소리, 해법은 제각각. 허각? 거죠. 자, 문재인 세 번째 민주정부, 대통령을 만들어달라. 용식이 아저씨 버려? 네. 미친 아줌마들도 버리고요. 문재인 후보는 참 안타까워요. 후보 자체에는 허물이 많이 없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어우, 오 마이 갓. 뭐야. 어우, 그것들 좀. 자, 안철수 극비리에 손학규 만났다. 어우, 우리 성동,
정동룡입니다. 저는 왜 안 만나주십니까? 정동룡입니다. 나도 만나주세요. 손학. 손학규입니다. 저는 만났습니다. 안 비슷하나요? 자, 안철수가 극비리의 손학규를 만났다. 어떤 딜을 할지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인데. 안철수 전 후보가 최근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과 극비리에 회동한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고 하는데 그냥 잠깐 만난 거 아닐까요? 식당에서 그냥 밥 먹고 이제 밥 먹을 때 저 이렇게 바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내리다가 오, 안철수 씨, 아유 선배야. 이게 극비 회동? 어? 식당에서? 아니 막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 보고 손 씻다가 오. 안철수야, 이거 아니야, 이거? 요즘 이건 좀 시상한데, 이거? 식당에서 밥 먹다가 잠깐 이제, 이거 참. 아니면 이제, 좀 큰 게 마려워서, 똑똑하니까 똑똑, 금방 나갑니다. 어? 학규 형? 어? 철수? 이럴 수도 있고요. 학규야, 빨리 나왔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어? 손학규 되네? 학규야, 빨리 나왔다. 손학규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검찰총장 돈검사 거짓 해명서 미리 첨삭. 검찰총장님이 뜨고 계세요. 네, 대한민국 검찰 왜 이러냐. 내분에 밑에 사람들이 물러나라. 같이 가자. 싫다. 난 이걸 보면서 어렸을 때 게임 그렇게 생각했어.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사퇴 요구하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그럼 같이 사퇴하자 사퇴하자. 아니 나는 많이 남았지 남았지 남았지. 너만 죽어 너만 죽어. 아유 이게 검찰입니까 코찰입니까. 진짜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지금. 검찰로서의 위신 품격 이런 거 지키셔야죠. 아유 정말 근데 검찰 고위 간부가 대기업으로부터 6억 돈 받고 그 다음에 검사 사무실에서 그냥 구리를 찾고 바다 코코넛과 구리를 찾았대요. 바다 코코넛 구리? 바다 코코넛 구리? 바다 코코넛 구리? 예. 왜 그 검사 사무실에서 바다 코코넛과 구리를 찾으세요? 아유, 하여튼 뭐, 둘이 뭐, 검찰총장 물러나라,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 또, 해설위원이시죠?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전원주 해설위원이십니다. 나 원주야, 원주! 전원주! 하하하하! 병신아! 자, 이번에는 엄앵난 해설위원입니다. 엄앵난인데요! 상병신들이에요! 엄앵난이 너무했어. 자 이번에는 이소라 씨. 너에게로 또 다시 아구팡 날리기까지가 얼마나 쉬웠는지 이제 나는 알았어. 니들은 코찰이란 걸 밖으로 싸움한다는 게.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엔 공익요원 혈세 1억 9권. 아니 무슨 공익요원들이 경기도 시흥시의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익근무 요원들이 세금을 빼돌리다 적발됐다. 후임에서 또다시 후임으로 수법 대물림까지 했다. 경기도 시흥시의 차량 등록사업소 새로 산 차를 신고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는 곳인데 차값을 입력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업무를 맡았던 공익근무 요원 김모 씨는 차주인 대신 차량을 등록하러 온 중고차 매매업자와 짜고 세금을 빼돌렸다. 차값이 4,700만 원이라면 33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김 씨는 단위 하나를 줄여 470만 원이라고 고치고 33만 원의 세금만 내도록 했다. 차주로부터 받아 남긴 세금 300만 원 차량 등록 대행업자와 나눠 가졌다. 공익 없애야 된다니까요. 공익이 아니라 코익이야. 아니 공무원들이 해도 뇌물을 받고 그러는데 공익들이 입력을 하게 해줬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중요 작업 아닙니까? 세금을 매기는. 4,700만 원을 470만 원으로 속일 수 있는 10배 차이에요. 세금도 10배 차이고. 그거를 공익한테 맡겼다는 것 자체가 그 위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점심시간 위주로 했거든요. 돌아서, 둘이서 번갈아가면서 한 명씩 먹으러 가면 한 명이 하고 그랬으니까요. 공익요원들은 담당 공무원들이 하루 3,400건이나 발생하는 취득녹세 관련 문건들을 꼼꼼히 보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이게 뭔 개수작이냐고. 공익제도 폐지해야 됩니다. 의경제도도 폐지해야 되고요. 전문가가 해도 비리가 밝히는데 이런 공익들이 기록에도 안 남는 제대하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자 정통 마사지라더니 퇴폐 불법 성매매 영업 넘쳐 있어요. 정통 중국식 마사지라는 간판을 걸어두고서 퇴폐 영업 심지어는 불법 성매매라는 업소들이 있다. 이런 곳에 외국인 여성 그러니까 마사지사들을 주선해주는 전문 브로커가 있을 정도다. 이거 뭐 존슨 업소야 존슨 업소 여기저기 그냥 벌떡벌떡 뭐 밖에서는 뭐 도덕이네 윤리 따지면서 검사는 검사 사무실에서 유사 성행위 하고 피의자하고 여관 가고 디프리아로 저기 뭐야 그 마사지 가고 그 저기 뭐야 대륙에서 스폰서한테 성 접대 받은 놈도 있잖아. 뭐 말을 해서 뭐 하겠어요. 에이즈 감염인 직장 건강 검진에는 에 떤다. 에이즈 감염자가 이제 그 직장 다니다가 하게 되면 밝혀지잖아요. 커밍아웃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 요즘 이제 에이즈가 뭐 많이 줄고 이제 치료제도 나오고 있는데 치료제가 물론 이제 비싸지만 생존은 가능한데 요게 오염을 말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배우자가 동남아나 해외 출장 갔다가 그냥 지랄 염병 오빠 쉐이크 쉐이크 이 지랄하고 오면은 부인까지 걸리는 거고 부인이 바람피면 남편까지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요즘은 부부들끼리도 저기 뭐야 피임독을 쓴대요. 서로 못 믿어서 서로 못 믿어 서로를 못 믿으니까 서로 피임하는 거지. 예. 자, 그 단계까지 온 거예요. 가출 청소년 성매매 늦빠지게 되는 이유. 성매매 여성 21살이 기억하는 어린 시절은 지옥 그 자체였다. 좋은 아이가 아니냐고 수십 번을 스스로 물어볼 정도로 어머니에게 폭행당하고 친모한테 그래서 집을 떠나가지고 밖에서 그 성매매를 한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인식의 차이입니다. 성매매를 해도 상대방하고 합의를 보면 뭐 아주 어린 청소년들은 처벌받는다고 하지만 이번에 이제 성매매나 성범죄를 하게 되면 피해자의 그런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게 바뀌었지만은 이 성매매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분증 저기 뭐야 금만남 하더라도 신분증 까고 하란 말이요. 신분증 서로 까고 신분증까지 조작하는 놈들까지 있으니까. 자 법원 성추문 검사 구속영장 또 기각. 이것들이 장난치나. 증거 추가됐어도 여전히 구속 상당성 인정 어렵다. 세 번째 영장 청구 쉽지 않을 때 불구속 수사 가능성.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로스쿨 출신의 전모 검사에 대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9일 법원. 나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보도할 때 꼭 로스쿨 출신. 야 검사면 그냥 검사지 어디서 꼼사를 부리고 있어. 아니 어디서 꼼사를 부리고 있냐고. 아니 왜 꼭 로스쿨 출신이라는 걸 강조하는 건데. 아니 저기 뭐야 사법고시 한 사람 그 간부는 돈 받아 드셨잖아. 왜 굳이 이거를 로스쿨 출신으로 한 검사는 그냥 검사야. 대한민국 검사야. 대한민국은 똑같은 검사지. 로스쿨 출신 사법고시 출신 이렇게 개수작 떨고 자빠서 이런 십장구리들아. 이게 어디서 이런 것들이 나오려고 하고 자빠져서 수작을 물타기라고 자빠져서 개수작을 이런 특권의식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니 검사의 로스쿨 출신 뭐 출신 다 어디 출신 뭐 연대 출신 이따위 이것부터 썩어 문드러진 것부터 없애야지. 이 기소 독점주의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요. 정말 기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진짜 배심원처럼 이거 결정해야 되지. 검찰 이거 기소 문제 많습니다. 진짜로 독점주의가. 진짜 그 공수처를 만들든가 특검청을 만들든가 해가지고 이거 진짜 심사해야 돼요. 기소를 해야 될 때 기소를 안 하고 기소하지 말아야 될 거는 억지로 기소하고 미나레바 사건이나 뭐 한명숙 총리나 이런 건 말이죠.
어제 개수작 떨고 자빠졌어. 자, 다음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추첨 007 작전 입학 대란 시작. 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그 저 병설 유치원 탈락했잖아. 너무 많이 오니까 그 저기 빨간 하얀 공이 나오면 합격이고 까만 공이 나오면 불합격이야. 우리 엄마가 내가 돌렸던가 우리 엄마가 돌렸던가. 어머 돌렸는데 불합격. 아씨, 걔 다른 애 같이 갔더니 합격. 아 미치겠어. 무슨 뺑뺑. 어? 그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좀 저렴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경쟁률이 지금도 센 걸로 알고 있어요. 공공 유치원은. 예, 서민들이 많이 보내려고 하니까. 아우 나 그 결국 유치원 못 갔잖아 나는. 걔는 다니고. 아씨. 저희가 형편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 유치원 보내려고 머리가 워낙 똑똑하니까. 서울 한강로 달리던 택시에서 불. 고속도로에서 여자가 뛰어내리질 않나. 오늘 저녁 8시 40분쯤, 어제죠.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한강로 서빙고에서 용산역 방향으로 달리던 41살 김모 씨의 택시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 승객은 없었고, 불이 나자 차를 멈추고 대피해 화를 면했다. 소방서 측은 발화 지점으로 미뤄 차량 뒤 브레이크 등의 접촉 불량으로 불이 난 것으로 알았다. 아니, 빵빵! 어? 어디 뜨겁지? 난방 안 했는데? 어! 차량 점검, 차량에 문제가 많아요. 이게 점검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고장날 때까지. 차가 움직이기만 하면 다닌 사람들이 있어. 나도 전기에 정말 감사함을 느낀 게 내가 수족관에 가가지고, 아, 진짜 전기에 감사를, 이게 누전돼가지고 꺼지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야. 방송도 안 되지, 여과기도 안 돌아가지. 와, 정말 이 전기대란이 정말 문제점이에요. 전기에 대한, 우리가 원자력 하지 말자고 하잖아. 대안이 없는 거야. 전기를 워낙 많이 쓰니까. 정말 이 전기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진짜 전기, 물. 진짜 내가 이게 이 공동주택, 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이런 거 사시는 게 되면 진짜 전기, 그리고 물, 하수. 이 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수와 하수. 물 나오는 것도 나와야 되지만, 물 나가는 것도 안 나가고 막 이렇게 아시죠? 변기에서. 아 떠올라 누리동실 아 똥통이가 떠오르네 또아리가. 이게 한번 막혀보면은 똥 생각해보세요. 자기 쌌던 똥이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있어. 나 쏘아 그다음에 하수구 수채구멍 막히면 또 물이 또 안 빠지고 이런 것들. 저도 지금 저 그, 저기, 뭐야, 그쪽, 그, 뭐야, 그, 세수하는 쪽이 지금 불안해요. 그거 주인한테 말하고, 예, 세수, 그, 하는, 그걸 좀 고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좀 물도 안 빠지고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인한테 말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아우, 청국장 냄새? 네. 자,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20톤 무게 잿더미로 짝퉁 명품의 최후. 인천 세관이 국내로 밀반입하려다가 적발된 짝퉁 명품들을 폐기처분했다. 20톤이 넘는 가짜 명품. 근데 요게 신발이나 이런 것들은 뭐 아프리카나 이렇게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기 허락 받아가지고. 이게 얼마치야? 아, 이게 뭐 저 우리나라 명품공하고 진짜 이게 머리에 똥만 차가지고. 그러니까 머리나 자기 그 머리에 채워야 되는데 머리는 똥 들어있는데 명품만 들면 난 명품 들었으니까, 대가리엔 똥 들어가지고 말이죠. 그게 별창들이에요. 별창남, 별창녀. 대가리엔 똥 들었는데, 예? 대가리에는 똥 들었는데, 계속 그 뭐, 명품만 입으면 자기들이 그 똑똑해지는 줄 알고 말이죠. 예, 개수작이란 얘기죠. 스포츠 소식입니다. 한국스타, 스포츠 한국 스타일 AFC 5개 부문 휩쓸어. 오 마이 갓. 네. 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2012 아시아 축구 연맹에서 싹쓸이 했다고 하는데요. 이근호가 올해 선수상, 김호곤 울산 현대 감독이 올해 감독상, 울산이 올해 클럽상, 올림픽 대표팀이 올해 남자 대표팀상, 그리고 김경민 심판이 올해 여자 부심상을 받았다. 총 다섯 개 부문을 싹쓸이 했는데, 올해 감독상은 홍금보
홍명보야. 죄송합니다. 아, 명보 씨 대명해요. 아, 자꾸 홍금보가 떠올라서. 어? 암브렐라, 암브렐라, 암브렐라. 아, 갑자기 홍금보가 생각나네. 아, 저, 이거는 좀 미스테이크였습니다. 자, 홍명보 감독이 수상이 유력했었는데, 올해 감독상을, 아시아 그 챔스에서 우승한 울산 현대의 김호곤 감독이 탔습니다. I'm sorry? 어땠어?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압도적 이근호, AFC 올해의 선수, 근호! 축하해요! 한턱 쏴. 자발적 정기 구독해. 니 대가리를 차겠습니다. 뻥! 나겠습니다. 자, 홍명보호, 일본 제치고 아시아 정상 우뚝. 네, 순위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나요? 울산현대 FC 올해의 클럽상 수상, 한양대 중퇴생, 미국 거구 타자들 잡았다. 이것도 뭐 개수작이야? 아, 박찬호? 박찬호 저기 뭐야, 그, 저, 은퇴한다고 하던데. 하나로엔 백수. 네. 축하드립니다. 쉴 때도 됐죠. 빌딩 몇 개인데, 지금. 빌딩이 지금 땅이, 지금 고향 땅이 지금, 고향 땅이 내 땅땅. 아, 지금 저 박찬호 선수는 우리나라 스포츠 1호. 아, 최고의 스타죠.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었고. 텍사스 갈 때 조금 너무 많이 뭐 과도하게 받았죠. 네. 자, 박찬호가 남긴 명장면 베스트 5는 알아서 보시고요. 김경문, 박찬호가 NC 코치 환영 거절. 메뉴바라기 베컴, QPR 러브콜 거절. 아, 그렇죠. 베컴이 이제 박지성을 싫어하죠. 왜냐? 잘생겼으니까. 자, 베컴은 요즘 빤스만 입고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유니폼이 빤스. 뭐 요즘 속옷 모델로 돈을 짭짤하게 벌고 계시는데, 심지어 속옷 모델로서 다 벗으셨죠. 예. 자, 카가와 험난한 경쟁. 외질 이적설, 가수도 하시나봐요, 이적하고. 네. 포항 서울의 5-0 대승, 3위 등극, 꺼죠. 자, 메시 호날두 이니에, 발롱로드 경합, 꺼죠. 자, 이승준 36점, 동부 한양대의 진땀승, 대학이 더 잘하더라고요. 홍성은 두산에 충성할 일만 남았다, 곰 되세요. 농구 최강전, 제도 모순이 낳은 파행, 안바. 자, 연애 소식입니다. 해피투게더 3 박혜진, 나는 항상 결혼하고 싶다 하든가 말든가. 무릎팍 정우성, 이지아 잡는 송곳 질문 개수작. 황현이 여자 남자의 친절 호감다로 착각. 너희 집 잘 살잖아. 자, 휴면 다큐 사랑, 뭉클 자매의 장애를 넘다. 이것도 봐야 되는데. 전우치 사극의 웬 현대극 대사턴. 뭐 퓨전이겠지, 엠병을. 법원, 박효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아, 박효신이 30억 때문에 완전히 그냥, 코효신 될 뻔했어요. 가무성 측, first lady 출연 안 한다. 니 맘대로. 동방신기 사태 3년이 남긴 것 욕. 이승기, 로이킴, 가요계 트렌드는 듣는 음악, 안 봐. 안 들어. 이민호, 믿음주는 배우로 인정받고 싶다. 얼굴만. 자, FA 최대여 박시우, 현 소속사 잔류의 무게. 가볍죠? 자, 전우치 차태현 독침 맞아 이준 또 놓쳐. 맛있겠네요. 침 맞았으니까. 2012 마마 얼마나 더 화려해질까 안 봐. 남격 패밀리 합창단 부산국제 합창제 은상. 회식하겠는데. JYP 측 선미 발언 특별한 의미 없다. 뭐라고 했길래? 자, 현대중공업 임원 10% 줄인다. 100% 줄이세요.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세 수수료율 적용 유예. 꺼져. 창고에 남아도는 사골 끓이기 번거로워. 버려. 우리 집에. 경매낙찰가 금매물값보다 크다. 어찌하오리까. 없는데 돈 지금 저기 월세도 없는데 무슨 살도 옌병으로 집 갖고 장난치네. 올해 소고기 수산물 식탁에 덜 올랐다. 돈이 없으니까요. 임병헌 놈들이 각하가 워낙 정치를 잘했어야죠. 자, 삐리리 카드만 받습니다. 가맹점 독점 계약 논란 불질러. 계열사 지원 의혹 신세계 이마트 압수수색 불질러. 자, 오늘도 영화권 경기영서 한때 비눈. 자, 파이어에그 동파 위험 조심하시고요. 여성분들 멋낸다고 괜히 또 가볍게 입고 갔다 궁뎅이 동파합니다. 자, KT 회장, 1,000원 이나 안 했으면 글로벌 기업, 뭔 개수작이야. 나로 10차례 발사 연기 한숨, 문제는, 개수작.
자, 병에 앞서 모든 통증 주물러 잡는다. 주물러게 사람이 잘못 주물러다간 성추행. 나로 이번엔 전기 모터 펌프가 발목. 한일 자동 펌프를 쓰세요. 한일 자동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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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 그냥 나로는 절시만 하세요. 방통위 카톡 차단법 일단 보류. 에, 개수작. 자, 그 카톡에서 너무 날라와요. 뭐 게임 초대하고 이거는 좀 막았으면 좋겠어. 카톡에서 막 게임 같이 해요. 지랄 연병 초대하고 잡았는데 이거는 좀 불법 잘못된 게 아닌가. MS 윈도우 파일 후속 코드명 블루 개발 안사. 대한항공 출발 지연 제트기로 조종사 급파. 무파 하나 드세요. 네. 자, 주요 소식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현재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우리 유리나 양이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상승은 어떤 내용이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유리나 양. 안녕하십니까. 미모의 유리나입니다. 1 플러스 1은 귀요미. 2 플러스 2는 귀요미. 3 플러스 3은 뒤질러. 삼지창. 자, 지금 실시간 네이버 검색어입니다. 10위는 해피투게더인데요. 박혜진이 결혼에 대해서 개수작을 떨었다고 합니다. 9위는 정근우인데요. 어디 팔려갔나요? 8위는 해피투게더. 재미있나봐요. 아, 그리고 7위는 나의 PS 파트너. 폰으로 뭔 짓을 하나봐요. 지성이면 감청입니다. 6위는 김성류. 뭐, 노출했나요? 자, 5위는 갓 오브 하이스쿨. 웹툰 쳐보든지 말든지. 4위는 무한도전 달력 살래? 어땠어? 휴대폰 보면 되겠죠. 그러나 이웃도 없는 거기 때문에 돈 있는 분들은 사주시고요. 3위는 정우성.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이지와와의 썸씽 스페셜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2위는 신소율. 누구야? 1위는 회사원. 소지섭에 출연한 회사원이 둥글게 둥글게 웹하드에 떴습니다. 빨리 받으세요. 네, 실시간 검색어였습니다. 자, 전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032-323-5549번 전화 진품명품 들어갑니다. 의견 진품명품. 자, 032-323-5549번, 032-323-5549번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견 받습니다. 자, 힘들어 죽겠나요? 아, 어제 빡세게 그냥 수조 세팅한다고 누전까지 돼가지고 죽을 뻔해 살아났는데. 자, 오늘은 좀 살살 했으면 좋겠네요. 032-323-5549번, 제일 싼 전화입니다. 엑스라지 같은 놈을 아주. 자, 032-323-5549번입니다. 29일 방송. 네, 여보세요? 연결됐습니다. 이 얼굴 쩔어. 아빠가. 이 몸매 쩔어. 엄마가. 이 얼굴 쩔어. 너는 냄새가 쩔어. 이 몸매 쩔어. 너는 냄새가 쩔어. 알겠습니다. 닉네임 코쩔. 알겠습니다. 아휴, 첫 봤다부터 벌써 또라이가 시키가 전화를. 자, 032-323-5549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니라고 했나? 그런날! 010-6598! 뒤진다, 니들. 들이 정말, 이 또라이들이 아주 그냥, 오늘 의견하는 날이라니까, 이거 전화기가 아닙니다. 사법처리 될 수 있어요, 진짜로. 010-6598. 이것들이 지금 장난치나, 지금, 신성한 유신독설 시간에 개수작을 떨고 있네, 이것들이. 코우심 아닙니다. 코우심은 이렇게 기력이 없어요. 예. 코우심은 지금 저, 신체 나이가 한 저, 60 신체 나이이기 때문에, 요런 스피드가 나오질 않습니다. 요런 스피드가 나오질 않아요. 아니.
자, 032-323-5549번 전화 주실 분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나중에 또 끝나고 나서 뭐 전화가 됐네 안 됐네 하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서둘러 주십시오. 네, 여보세요? 으아, 우찌! 아우, 이것들이 오늘 미쳤네. 야, 콧절로 뒤진다, 010751. 어? 이것들이 좀 무서운 줄 모르네, 또. 이거 놔줬더니 좀, 어? 콧절로 자꾸 이렇게 쩔게 그럴래? 응?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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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03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저 코너 할까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금 하는데, 아, 일단 오늘은 좀 저조하네요. 정상적인 상태가. 전화 개그를 안 빠지고 하도 열심히 했더니. 자, 전화 주실 분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인방계래에서, 유신이 출연하는 곳이 어딘가. 아, 지금 이제 막 맞춰보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안 알려주지! 또 전화했어, 콧절. 야! 콧절. 네, 왜 20살이야? 니가 콧절이었냐? 네? 콧절이 뭐예요? 아, 20개 콧절이었구만. 내가 전화를 안 하니까 전화판에 아무도 없네요. 그러니까요. 너도 전화 안 했으면 좋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오늘 일찍 끝나게. 내가 할 말 다 했으니까 일찍 끝내도 돼. 오늘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제가 오늘 좀, 한 3, 40분 늦게 시작해가지고, 오늘은 좀 일찍 끝나도 누가 뭐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자, 032-323-5549번입니다. 오늘은 뭐 내가 깔 게 없나 봐. 워낙 깔끔했으니까 내가. 오늘 아주 뭐 깔끔하게 정리를 했잖아요.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 보니까 더 이상의 정리는 필요 없다. 아, 더 이상은 정리는 필요 없다. 에이? 네, 여보세요? 이러다 유신쇼 망하는 거 아니에요? 전화하지 마, 그러니까 망하게 좀. 아니, 전화가 안 오니까 불쌍해가지고 전화해준 거야. 아, 괜찮아. 차단할게, 그럼 네 전화번호. 안 돼! 사람이 안 되네요. 아우, 나 진짜 내가. 지금 이 정도가, 지금 이게 아니라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KT 쪽에서 단절이 된, 어? KT에서 단절이 된 게 아닌가, 어. 자, 032-323-5549번입니다. 오늘은 깔 게 없나 보지. 네, 오늘은 깔 게 없으니까. 지금 방송이 지금 한 67분 됐어요. 예, 한 70분 해도 돼, 오늘 같은 날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전되고, 지금, 새벽에 그냥 완전히 누전돼가지고, 그냥 방송 다 꺼지고, 그냥, 뭐, 난리도 아니어서, 지금 정리돼서 그렇지, 예, 좀 방송 좀 빨리 그 코너 끝내고 좀 쉬어도 돼. 예, 얼마나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어땠어? 자, 그럼 저 정리를 좀 드릴게, 또 좀 공지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자, 12월입니다. 이제 하루 없네. 내일이 이제 12월이네. 12월 22일입니다. 12월 22일 토요일 부천 원미구 중동 빅치킨에서 아예 빌렸어요. 물론 이제 거기 다른 영업도 하는데 일단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아담한 가게예요. 이제 단골이고 몇 년 단골이고 네, 그쪽에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역 1번 출구에서 내리시면 되고요. 엄청 가까워요. 저 약도도 올렸으니까 1번 출구 나와서 그냥 쭉 오시면 돼요. 저 보이시죠? 1번 출구 나와서 대로로 쭉 오시면 됩니다. 바로 꺾으면 되는 거니까. 지하주차 차 가지고 오신 분들은 지하주차장은 1시간 무료고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뒤편 공영주차장은 무료고요. 주말이니까. 성인 2만원, 청소년 1만원. 그러나 숙식 및 교통비 요구 안티는 출입금지입니다. 그런 거지 새끼들은 절대 키우지 않아요. 와가지고 유신한테 재워달라, 입혀달라, 이런 분들은 절대로 오시면 안 됩니다. 욕 바가지로 얻어쳐먹고, 욕쳐먹고, 그냥 확 싸가지, 그냥 입을 그냥 한강 땅이니까 찢어지니까. 야우! 노숙자들 사절! 노숙자들 사절! 파티에 와서 숙식 및 교통비 요구하는 수치들 너희들은 인생의 수치 부산의 수치 울산의 수치 전국구 수치 오지마 너희 와달라고 사정한 적 없어 너희들 오면 귀사대기
너희들 오면 아구빵 줄 것이 없어 욕밖에 거지새끼 이제는 오지마 야오. 네, 절대로 오지 마시고 전국의 각지 수치들은 오지 마세요. 뭐 2만원 회분했는데 뭐 주나요 뭐 주나 이런 개수작 떨면 아주 주둥이를 그냥 한강다리까지 찢어드려 버릴 테니까 그리고 청소년은 밤 9시에 귀가해야 하며 음주는 절대 안 되고요. 하늘이 무너져도 모임에서 마시는 술은 생맥주밖에 안 되는데 왜냐하면 소주 막걸리 처먹고 좀 행설행설 사람이 좀 가끔 있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전화하지 말라니까. 괜찮아 혼자 있고 싶어. 나 말고 전화 아무도 안 오니까 지금 유신. 아 지금 전달하고 있잖아요. 유신 쇼 망하면 안 돼. 아이 그 지금 저기 혼자 있고 싶어. 나 혼자 있고 싶은 사람이야. 좀 전화 좀 하지마. 오지 말라고 안 해도 3명쯤 예상하는데 상관없어. 예, 얘기했어. 내가 가게에다가 최소 매상 15만원 예산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먹든 안 먹든 그날은 15만원을 지급을 할 거야. 그 부족한 부분은 내가 밥을 먹든 예, 일단 계산을 할 거예요. 15만원은 그러니까 그날 매출을 저희가 보장해 주는 게 15만 원이에요. 오후 6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있는데 새벽 5시까지 있는 한 걸로 그 15만 원이니까 성인이 한 8명 오면은 딱 예. 저 포함해서 저 빼면 한 7명. 예. 그러니까 15만 원으로 이미 잡아 놨기 때문에 몇 명 와도 상관없어요. 뭐 3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그것만큼 먹고 저기 놀면 되는 거니까 예. 자, 가빈사랑님 어서 오시고요. 출석 체크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써먹었나? 이 새끼자, 무슨 저, 코코폴티랑 DDR 밖에 없어. 나 큰일 났어, 지금. 차라리 나 혼자 있고 싶다. 어? 코코폴티 한 명하고, 코디디알, DDDD, 코디디알, DDR. 아 이것들이 오늘 큰일 났네 이거. 유신쇼가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시청자 수는 크게 다른 게 없어 지금. 평소와 큰 차이가 없는데 지금 이 DDR이 지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네 전주에 25이요. 전주에 25살. 오늘 처음인가요 아니면 닉네임이 있나요? 닉네임은 없고요. 네. 예전에 유신님 군산에 나왔다고. 네. 나 전북대 다닌다고. 네. 막 군산대 까고 그랬거든요. 아, 근데 닉네임이 있었을 텐데 기억이 나는데 코북대? 아니 코북대가 아니고 그때 화학과 다닌다고 그랬었는데. 아 그래요? 상관없고 그냥 코북대로 하겠습니다. 나 오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의견이요? 오늘 저 뭐 하는 줄 알고 전화했어요. 지금 유신 독서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의견이요. 아니 다른 아니고. 예. 의견은 없고요. 유신님. 네. 제가 예. 수업을 듣다가 세이체스트 아시죠? 예. 세이체스트 딱 그냥 유신님 방송을 이제 들으려고 수업 중에 들으려고 한 건 미친놈이잖아요. 아 본인이 미친놈이라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니가 그러니까 그건 인정. 그 미친놈이잖아. 아 그 미친놈 맞네요 본인. 미친놈이 근데 제가 모르고 그걸 딱 켰는데 예. 유신님 목소리가 진짜 수업 중에 그 고요한 수업 중에 나온 거예요. 오. 일주일 전에. 오, 그랬는데요? 전공 수업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예. 막 끌려고 했죠. 예. 근데 교수님 이제 수업을 딱 멈추더라고. 아, 멈추고? 네, 멈추고. 네.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듣는 거예요. 아, 그 속 방송을? 예. 예. 그러니까 스피커가 완전 크게 나온 거지. 예. 네, 교수님이 내가 이제 간신히 한, 핸드폰 끄고 복공하다고 네. 딱 말씀드렸죠. 예. 교수님 뭐라고 하는지 모르죠. 뭐라고 했는데요? 재미도 없는 걸 그걸 듣고 있냐 그러는 거예요. 오. 야단을 안 치고 수업 시간에 딴짓한다고 그 교수님 저 안 되겠네. 어느 대학교라고? 아예 나도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라고 하셨죠. 제가 전북대학교 이 전화번호 쓰는 사람을 검색을 해가지고 예. 교수님한테 똑바로 가르치시라고. 아니. 아 그리고 유신님. 예. 무슨 제 친구가 군산대 경영학과 나왔거든요? 딴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아, 들어봐라고. 수업 시간에 딴 짓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그건 야단을 안 치고, 재미없는 걸 왜 듣느냐. 그러니까, 저도 어렸는데 그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에 저 별창을 쳐놓죠. 오빠? 학교
요새 오빠 어땠어? 내 소망! 아빠가? 그거 틀어주신 게 좋겠네, 교수님. 아니, 아무튼, 교수님. 네. 예. 그리고 제 친구가 군산에 교학하는데 이번에 취직을 했어요. 네.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어디로 갔는데요? 제약에서 영업사원이요. 아, 본인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아, 저는 아직 졸업하려면 1년 남았는데. 아까 그러니까 친구는 벌써 돈 버는데. 예. 네. 본인은 아직도 1년 동안, 어? 부모님 뼈 빠지게 또 저기 돈 갈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친구가 달라고. 아니, 나는 갈고 먹고 안 살아, 나 전액 장학금 받고 다니는데. 누가 그래요? 확인할 수 있어요? 예, 네, 저는 전액 장학금 받고 다녀요, 학교를. 막 이렇게 말을 더듬어요. 아니, 더듬는 게 아니라, 진짜 전액 장학금 받고 다니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한밤중에 이렇게 시끄럽게 말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뭔 개소리예요. 아니 지금 옆집에 있고. 아 옆집에 있으면 전화를 하지 말았어야지.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시끄럽다고 지 목소리가 시끄럽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아무튼. 네. 유진님. 네. 방송 열심히 하시고요. 네 꺼져. 자, 032-323-5549번입니다. 032-323-5549번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군산대 나가지고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든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거지. 남한테 부모나 다른 사람한테 폐만 안 끼치면 되는 거지. 여보세요? 소리 작아, 임마. 소리 다시 테스트하고 와. 소리로 테스트하고 오라고, 임마. 소리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음향을 좀 뭐. 자연 속에 내가 있다고 하면 크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소리 작은 거 이제 안 합니다, 나. 자존심 상해. 소리가 커야 할 맛이 나지. 액션이. 네, 여보세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씨발라먹을 수박 같은 놈이 아주 그냥 이런 계산동 18번지 그냥 택배로 찍어버란, 폰카를 찍어버라니까 아주 그냥. 네, 여보세요. 서울의 29입니다. 네, 서울의 29.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인데요. 네, 어떤 의견이신가요? 어제 그 재방송을 봤는데요. 네. 여자 그 시청자한테만 너무 친절하신 거 아닌가요? 그럼 여자한테 막 할까요? 남자는 남자들끼리니까 편하게 대하는 거고, 그럼 남자라고 해서 제가 막말을 하던가요? 그러면 남자 게이 팬분들은 질투하잖아요. 아, 게이 팬분들도 좀 선물도 보내 그러세요. 뭐 저 끈 팬티. 아, 질투나. 아, 끈 팬티. 넌 대체 누굴 바라보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알뜰한 비누 들고 있는데 날 너무 기다리게 만들지 마. 알겠습니다. 닉네임 코게이로 하겠습니다. 자, 코질투. 네, 코질투 게이. 코질투로 해야 되겠나. 코질투. 자, 032-323-5549번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네, 제가 앞전에 얘기했던 의견들이나, 아, 뭐, 클린 UCC나, 뭐, 여러가지 대륙에 대한 의견도 가능합니다. 아이. CRS 같은. 자, 032-323-5549번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벌써 2시가 다 됐네요. 네, 여보세요? 오빠, 나 여자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면 안 돼? 아휴, 코커플티. 오빠, 나 좀 친절하게 대해주면 안 돼? 010751. 오빠, 사랑해. 거절해. 코커플티가 지금, 대가리 아파, 진짜. 어우, 대가리 아파. 골절 되겠어, 대가리 골절. 네, 여보세요? 여수의 서른입니다. 아, 또 오셨네요. 그때 닉네임이 뭐였죠? 허정류에서 또 바뀌어가지고 모르겠는데요. 뭐라고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아, 자기 닉네임을 모른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닉네임을 코 여수 앞바다 지지리 새끼가 색광하고 술을 먹다가 지랄 임병을 하네로 하겠습니다. 뭐 수준 뭐 지금 DDR이랑 똑같네요, 보니까, 이게. 예, 코여수로 하겠습니다. 네, 의견 말씀하시죠. 유신님, 내일 그, 오크가야지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 투표를, 후원으로 하면 욕을 무시하게 얻어먹을 텐데요. 아, 어차피 방송에 쓸 거니까요. 예전에도 뭐, 별풍선으로 했었고,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근데 별풍선은 그나마 나은 것 같은데 이건 별풍선보다 더 욕을 얻어먹을 것 같아요. 아 상관없습니다. 아 그냥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 눈치를 봐요. 저에게 공공기관이에요. 사다TV도 수익을 내야죠. 그래야 오크가이드도 하고 패쇼도 하고 먹쇼도 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할 거 아닙니까? 여기는 뭐 땅 파서 장사하나요? 상금 주나요? 땅 파서 상금 주고 땅 파서 노트북 주고 땅 파서 뭐 하나요? 아니 저희도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작비로 초대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그냥 공짜로만 보시게요? 여수 앞바다에서 새우깡 한 봉지에 나가서 쳐먹고 지랄하는 놈. 아프리카에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요. 아까 지금 아, 지금 아프리카 TV 아니잖아요. 아니 아프리카 TV에서는 별풍선으로 해도 되고 그다음에 나와가지고 자발적인 정기구독으로 해서는 안 돼요? 아 그게 좀 느끼는 게 좀 아니 느끼는 게 오히려 독립적이죠. 별창 같지 안 보이고 아니 어차피 방송에 쓰인다는데 오크가이드에 쓰인다는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아 그러긴 하죠. 근데 이게 네. 공지를 보니까 네. 상금 재촉이라는 말이 한 달 내로 상금을 재촉하지 말란 말인가요? 한 달 동안 이후부터 환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참았다 기다리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에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나 윙크 TV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근데 저는 방송국 운영하면서 취재하면서 방송하면서 이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여유는 달라는 거죠. 아니 근데 그 말을 너무 강압적으로 쏘는 강압적인 게 아니라 한 주 됐는데 막 달라고 막 요청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한 달 넘은 뒤로 지급을 하면 네. 그때부터는 재촉해도 되고 재촉하면 안 되죠. 그냥 알아서 요청하시면 드리는 거죠. 사정이 있으면 사정을 말씀드리고 언제쯤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메일로 주시면 예. 네. 내가 막말을 하겠어요. 욕설을 하겠어요. 그리고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서로 즐기자고 하는 가요제인데 그렇죠. 네. 서로 막 이렇게 막 그 저기 뭐야 강요하고 막 무슨 서로 기분 나쁘고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예. 그 오크가이드가 이번에 베타 서비스도 정식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 이제 질러 노래방 그 인터넷 노래방 질러 쪽하고 조율을 하고 있어요. 어떤 규모로 할지 그러니까 새롭게 제안서를 줘가지고 드려가지고 이제 이번에 오크가이드뿐만 아니라 두 개의 프로그램을 같이 하려고 해요. 오크가이드 레전드 라이브 방송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두 개를 지금 제가 제안서를 드렸어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네. 그게 같이 진행돼서 그러니까 거의 이제 질러하고 함께 하는 거죠. 예전에는 저희가 UCC 오크가이드를 하고 그냥 질러 쪽에서 서포터하는 수준이었는데 네. 질러와 함께 가요제도 하고 다른 것도 두 개의 콘텐츠도 진행을 하고요. 네. 아 그러니까 이번부터 하는 건 정식인가요? 예전에 했던 것도 정식이고요. 근데 예전에는 모든 것들을 사다TV가 중심이 돼서 했고 이번에는 같이 하는 거라고요. 사실상 이제 질러 노래방 시스템을 중심으로 좀 알리면서 네, 그렇게 하는 식으로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점수 같은 게 집계가 잘 안 되고 이게 착오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발적인 정기구독은 다 집계가 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네. 잘 안 돼. 잘 안 하시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선정을 해야죠. 제가 그날 잘했던 사람들 중에서 제가 골라서 MVP와 인기상을 고르는 거죠. 아, 무슨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방법이 없잖아요. 심사위원이 전데. 그렇죠. 제가 심사위원이고 어쩌면 누가 그러면 MVP를 안 뽑을 수는 없잖아요. 매주.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심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아 그리고 심사가 너무 적었다. 그럴 경우에는 제 의견도 반영을 해야죠. 근데 왜 코인 그걸로 하던 거 코인이었던가? 왜 그건 그만둔 건가요? 아 너무 복잡하고 집계 자체가 안 돼요. 카운팅이 되면 좋은데 카운팅이 안 되고 너무 제가 거기 다른 것도 하고 막 기계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근데 자발적인 어차피 대부분이 자발적인 정기 구독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예.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기존에 그 크레딧을 받았던 분들도 뭐 다른 것으로 받은 분들도 있지만 또 연동시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크레딧은 그냥 재미로 계속해서 즐겼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자발적인 정기 구독으로 하는 것이 집계나 사다 TV에 도움되는 것도 되겠다. 그리고 규모를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겠고요. 결국 운영비나 제작비가 확보가 되면 오크가이제가 더 단단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튼 안타깝네요. 왜 안타까워? 본인은 어차피 참여 안 할 거잖아요. 예. 아니 근데 아프리카 있을 때 제일 재밌게 봤거든요. 뭐를요? 오크가이제.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본인은 심사 안 해도 상관없어요. 누가 심사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아니 본인은 어차피 아프리카 TV 때는 아프리카 TV 때는 심사에 참여하셨어요? 예,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뭐 별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근데 많이 안 할 것 같아 가지고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저도 덩달아서 좀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이것도 표시가 돼요. 누가 심사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표시가 되는 거고 위에 어차피 일석이조 아닙니까? 사자 TV도 돕고. 그 다음에 제작비나 운영비도 돕고, 그 다음에 투표도 하고, 오히려 아프리카 TV 때 수수료 다 가져가고, 아프리카 TV 좋은 일만 시켰지 않습니까? 30%를 가져가니까. 안 그래요? 그렇긴 하죠. 예, 이거는 진짜로 뭐 아프리카랑 나눌 필요가 없이 사다 TV 제작비로만 쓰이는 거니까, 오히려 더 득이라고 보셔야죠. 그때는 일반 BJ 때는 40%, 베스트 30%를 꼬박꼬박 가져갔기 때문에 사실상 아프리카 TV가 상당 부분을 가져갔죠. 스티커랑 이런 부분은. 그렇긴 하죠. 예, 인정을 하신 건가요? 네. 아니, 그리고 요즘 채팅방이요. 예. 이게 요즘 너무 이게 옛날에 비해서 강태가 좀 까다로워진 것 같네요. 아닌데요. 아프리카 TV 때는 매니저도 훨씬 더 많았고요. 그때는 중계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프리카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다고 저희가 본방도 비어있는데 5,000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중계방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확실히 까다로워지긴 했어요. 아니에요. 아까 아플러들 막 이상한 질문해도 답변 다 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도를 넘어서면은 강퇴 블랙을 하는 거고, 강퇴당해도 방송 볼 수 있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채팅만 못할 뿐이지 방송은 계속 볼 수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윙크TV나 아프리카TV나 다른 쪽은 강퇴당한 방송 못 봐요. 강퇴가 비로그인으로 볼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19세 방이 군데요. 대부분이 그런 방이. 일부러 19금을 걸어버리잖아요. 그쪽에서 못 보게.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투표하더라고요. 아, 어워드 오늘, 어제 마감했다고 그러던데? 아까 막 역전했다, 뭐 했다 난리가 아니던데? 예. 별로 관심이 없고요. 다 조작질에다가 조작질에다가 뭐 자기들끼리 몰아주게 해가지고 상금 나눠먹자고 그러고 그게 대상 시상식입니까? 걸레지 너덜너덜. 예. 아니 그게 걸레 냄새나고 너덜너덜한 걸레지. 어? 다 조작하고 야합해가지고 서로 모여가지고는 누구 몰아주게 해가지고 상금 나눠먹자 뿜빠이하자 이게 무슨 시상식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던 것 같던데. 아, 저 때 했었어요. 그때 제가 1회 대상 수상자였거든요. 노는 대학 국장일 때 소닉이랑 같이 있을 때. 네. 그때 제가 대상 최고 인기상, 그 다음에 특별상 최다수 시청자 수상이랑 스타크래프트 중계부문 최우수상 싹쓸이 했죠. 원래는 한 7개 받았어야 돼요. 근데 아프리카 TV에서 혼자 다 받으면 삐진다고. 사실은 저희가 거기 수상 부분 중에 한 6-7개를 싹쓸이 할 상황이었는데 뭐 상대가 없었죠. 상대 할 사람들이. 근데 아프리카가 옛날에도 이렇게 연합 같은 걸 자주 했었나요? 다만 그런 게 이제 클럽 방송 중심으로 움직였었는데 거의 없지 않았나요? 최근에는 그 뒤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뒤에 기획사 형식의 모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기획사 형식으로 운영하다가 소속 여자 BJ 성추행했다가 지금 잠수탄에도 예, 예, 있는데 그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윙크TV 라이브스타에서 미성년자 고용해가지고 음란방송 하다가 구속된 기획사 사장도 있었고 윙크TV 대표가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었고 사실 확인을 제가 취재해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TV도 끼리끼리 자주 합동방송하고 뭉쳐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요즘에 엄청 심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 그 뒤에 스폰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분모가 있어. 공동 스폰서가 있거나
돈줄이 있거나 뒤에서 뒤를 봐주는 세력이 있거나 그럴 겁니다. 아마 제가 확인한 사람도 있는데 분명히 뭉쳐다니면서 서로 벨풍레이스 한다거나 서로 막 한 명이 뭐 배방박탈하다거나 힘들면 다른 사람들이 서포트해주고 밀어주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는 개인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뒤에 스폰 관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요새 그 대비 되기도 쉽더라고요. 한 명이 밀어줘 버리니까 금방 돼요. 배분. 그러니까 죽으라고 열심히.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의 지금 배방 제도나 시상식 제도는 사실상 조작의 천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조작 같은 거 한 사람이 팀이지 한 명밖에 없었다고. 아니요, 몇 명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 시청자 수 조작하는 프로그램까지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이미 나온 지 오래됐어. 저기 추천수 조작하는 프로그램은 이미 나왔고. 그죠? 그건 옛날에 유신님 아프리카 있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배방 만들 때나 그럴 때 스티커 그 쏘는 거 조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네. 선수금을 받고요. 그 주민번호로 가입해가지고 그 아이디로 스티커를 사요. 소량을 삽니다. 그리고 하루마다 쏴줘요. 그러면 천 개 단위 막 몇백 개 단위로 이렇게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 순위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팬클럽 가입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돈을 주고, 일당을 주면 그 프로그램, 짜여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팬클럽 가입을 해줘가지고 팬클럽 순위를 올려줍니다. 주민번호가 한 수천 개 가지고 있으니까 수만 개. 그래서 그 팬클럽 증가수, 그 다음에 스티커 지수 이런 것들을 다 조작해줘요. 돈만 주면. 그 다음에 모바일 시청자 수 같은 경우도 조작하는데 쉽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아 그리고 교육 부분이 네. 가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시사 방송 안에 뭐 안에 해가지고 아, 웃겨요. 저도 제가 봐도 웃기는 거고 아프리카 TV가 뭐라도 해야 되니까 왜냐면은 독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별풍선하고 스티커 버느라 힘들었다 올해 어 내년에도 열심히 한번 벌어보자 이런 그냥 자기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들한테 큰 의미가 없죠. 그 설레임도 없고 스릴도 없고. 그러게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거 처음에 그 투표할 때 엄청 기대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제가 그 많이 보지면 아프리카도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대상 발표하는 날 제가 그 유해 대상 한 10곳에서 20곳을 발표를 할 겁니다. 근데 그쪽에서 명예훼손을 고소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증거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그러니까 청소년이 보지 말아야 돼. 성인 대상의 방송. 그래서, 청소년 유해 대상.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베스트 10 정도를 발표할까. 지금 대상 수상식 하는 날, 발표하는 날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자발적 그 후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왜 이렇게. 이게 아프리카를 제가 좀 옹호하는 게 아니고 왜 이게 천 원 단위인가요? 지금 최소가 그렇죠. 이게 아 그 네. 자발적인 정기구독 제도가 이 결제 회사에서 3개월까지밖에 안 돼요. 예? 3개월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정기구독은 3개월까지밖에 못 받아요. 아. 네, 3개월까지. 그러니까, 그것도, 원래는 몇 개 단위로 1개월, 2개월, 3개월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잘게 나눠 놓은 거예요. 아. 그것도, 지금 보시면, 1,000원하고 50만원이 있는 게 아니라, 결제 버튼을 누르시면, 결제 금액이 엄청 많습니다. 그거를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도 천원 밑으로는 안 되잖아요. 뭐라고요? 천원 아래로는. 그거는 수수료가 있으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잖아. 아 그래요? 여기는 팬가입하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아...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수수료나 이런 것들 다 지불하고 나면은 천원 밑에는 사실상 네. 그래서 천원부터 50까지 해놓은 거고 1회 결제 한도를 그 다음에는 이제 횟수나 총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목소리가 약간 좀 근혜영님을 좀 닮았어요. 네, 저희 그 펜정모에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는 근혜영님 목소리. 지금도 어딘가에서 웃으시면서 씩 하고 웃으실 근혜영님. 네, 코뻥이 사랑하는 유부디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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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안 하실 건가요? 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말하는 오늘은 원래 120분 방송인데요. 오늘은 한 100분 방송으로 좀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서 뭐 전화가 안 와서가 아니라 내가 피곤해서 내가 피곤해 내가. 아 근데 코릴라나 지금 코등이 걸리면 또 이거.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과천에 27입니다. 네, 과천에 27이요. 예, 예. 네, 이번 주에도 뭐 정모를 하시는 건가요? 이번 주가 아니라 12월 예. 22일이요. 아. 파티, 송년 파티. 그, 청계광장 그, 그 정모 때 참석하려고 했는데 그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잠깐만, 왜 이렇게 떠세요? 아, 처음 전화해서 좀 떨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송년 파티라서 시간이 이제 12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있으니까 늦게 오셔도 되고, 네. 아, 예. 네, 늦게 오셔도 회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진짜 그 시청자분들하고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이런저런 이제 궁금했던 얘기, 살아온 얘기들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예, 꼭 오십시오. 네, 꼭 오겠습니다. 예, 예. 가겠습니다라고 하시. 예, 누구나, 남녀노소, 뭐, 유신을 잘 몰라도 상관없고, 방송 시청자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예, 예. 예, 예, 뭐, 여자친구랑 같이 오셔도 되고, 부모님이랑 같이 와도 되고, 뭐, 형제끼리 와도, 누구나 같이 와도 상관없으니까, 예, 예. 그럼 그날 뵐게요. 그거 물어보려고 하신 거였어요? 아, 뭐, 다른 얘기도 있던데, 지금 떨려가지고, 다음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이게 아직도 이렇게 제 목소리만 들어도 떠는 분들이 있어요. 어? 자, 닉네임 코르르. 네, 코르르. 네, 아주 바르르 떨고 계셔서 코르르로 일단.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통화 된 거예요. 네,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 부산에 20살. 부산에 20살. 그래, 네, 반말하지 네. 마시고요, 죽기 전에. 네, 죄송합니다. 옆에 웃고 있는 분은 누구세요? 아, 그거 좀... 여보세요? 방송 소리 줄이셔야 돼요, 우리. 꺼라. 아, 끄지 말고 소리만 줄이시면 됩니다, 자. 예, 예. 예, 예. 네, 옆에 있는 분 누구세요? 옆에 있는 거 친구요. 여자친구예요? 예. 주제? 왜요? 아, 아닙니다. 네, 네. 근데, 아, 유신이 의견만 한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하나 말해도 되죠? 예, 말씀하세요. 여자친구 아니래. 여자친구 아니래는데 남잔데요? 아, 유신님이랑 같은 종족이에요, 저. 아, 게이, 아, 저 게이 아닌데? 남잔데요. 저 게이 아니에요. 유신님의 키 거짓말하세요. 뭐가요? 키. 키. 175. 175? 네이버에 175라 돼 있던데요. 제가 머리가 좀 가라앉아서 그렇게 보이는 건데. 아, 그럼 머리 띄워서 175. 아, 아니, 아니. 그니까. 그 저기 뭐야 몇몇 네. 사람들이 장난으로 얘기한 거 가지고 175 장난이 돼요. 아니라 제가 봤다니까요. 175 돼요. 175, 175라고요? 제 봤어요? 제가 175인데요. 아니 본인은 저기 뭐야 네. 그 발에 무종규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 아 그게 좀 믿으세요, 많이... 자 믿으세요. 네. 아 믿을게. 아 그러면 그러니까 네이버에 175니까 175 네. 맞는 거예요? 맞아요, 175. 진짜? 예. 몸무게는 아. 좀 변동이 있을 거예요. 제가 몸무게는 상관없고 키만 한. 야 몸무게가 얼마나 중요한데. 말 돌리려고 하지 말고요. 아, 소를 돌릴게요. 전 마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유신의 키가 문제다. 야 아니요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자 닉네임 코175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거니까요. 아, 닉네임 지어드렸다고 코175. 예, 예, 감사합니다. 옆에 친구는 예. 키가 몇이에요? 옆에 친구요. 네. 키 몇인데? 181이래요. 네, 코 181로 친구들. 네,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네. 화장실 있잖아요. 아까 화장실. 네? 너 화장실 친구가 있잖아요. 아, 친구가 리액션이 살아있네요. 침 튀어가지고 좀 조용해요. 네. 말씀하세요.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 네.
아, 그 진짜 좀 충격받았어요. 그거 듣고. 아, 장애인 화장실 들어간 거? 예. 아니, 제가 장애인이거든요. 뭔 또 장애인들이 보네. 부모님 보시기 민망하기 싸가지 없는. 아니, 왜 안 믿으세요? 네이버에 저 올라와 있는데 장애인이라고. 아, 네이버에 장애인이라고 날려있어요? 예. 아, 아니, 다르게 날려와 있는데? 뭐라고 나있어요? 꺼져. 있습니다. 저 장애인들이분 하지 마세요. 자, 장애인분들이 사용 안 하고 있고 급할 경우, 진짜 막 나올 것 같은데 다 찼을 경우에는 써도 됩니다. 그거 다 이해해 주세요. 장애인분들도 이해해 주시고 관계자분들도. 아니, 일반 칸 다 차 있고 장애인분들이 기다리고 있거나 사용 중도 아니고 거의 싸기 직전에 이럴 때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부산의 서울대사 코우심입니다. 아, 코우심님이 웬일로 또? 아,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는데요. 예. 그, 예전에 저기 뭐, 아프리카에서 방송하실 때. 예. 그때는 뭐, 별풍선도 받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지? 스폰서 후원도 받고, 그래가지고, 뭐, 네. 금전 쪽으로 뭐, 이렇게 조금 편하게. 수학에 좀 가까이 되세요. 예전에 그, 별풍선도 받고. 예. 그다음 뭐 스폰서 해가지고. 아니 그 얘기 들었다고요.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래 예전처럼 그렇게 하셨으면.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예전처럼 그렇게 하셨으면은 조금 뭐 힘들고 그런 게 없고 그냥 그렇게 하셨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면 그 옛날에 보면 유관순 누나가 뭐 대한독립 만세 이러잖아요. 예. 뭐 그런 것처럼. 네. 맨날 안티들은 욕하고 뭐 하니 맨날 욕하고 이러면서 네. 그렇게까지 하는데 유신님한테 뭐 그게 뭐 금전적으로도 포함되지만 뭐 유신님한테 뭐 그렇게 그게 막 도움되고 뭐가 남나 나는 그게 조금 그러니까 중요한 게요 코우심님도 뭐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니까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고 힘들고 돈의 가치도 저도 소중한 걸 알죠 이번에도 이제 많이 쪼들려 보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꼭 돈의 가치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제가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태어나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은 한번 해봐야지. 그쵸? 그러니까 이 클린 UC 캠페인이 별거 아닌 것 같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쵸?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면 네. 제일 행복한 건 맞는데요. 근데 뭐 아니 하고 싶은 일이라기보다는 클린 UC 캠페인은 제가 방송을 15년 차 하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서비스 업체, 플랫폼 업체가 해야 될 일인데 그 업체들이 돈 버는데 환장해가지고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나름 오래 했고 가장 오래 했고 인터넷 방송을 잘 아는 제가 나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감 같은 거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클린 캠페인이. 너무 힘든 길이고 안티들이나 악플러들 공격하고 막 괴롭히는데 그걸 뭘 좋아서 하겠습니까? 괴로운데. 괴로운 것밖에 없는데 나름대로 보람도 있지만 힘든 게 90이에요. 그런데도 인터넷 방송을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으로서 더 이상 막 가면은 인터넷 방송이 매몰될 수 있기 때문에 막장을 진짜 뭐 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거죠. 그 뭐 이번에 보니까 뭐 유신님 그때 얘기했잖아요. 뭐 네. 운영사 하지 말라, 삭발 하지 말라. 그 다음 뭐 한 게 뭐 있었지? 신문사 하지 마라. 신문사 하지 마라. 뭐 하고 해가지고 그때 뭐 자기네들은 뭐 뭐라더라? 네가 아무리 뭐 규칙을 잘 지켜도 우리는 너를 영장하고 불러갈 수 있다. 예.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거 뭐 다른 애들은 보면 맨날 뭐 바지 벗고 뭐 별치살 다 하면 별 뭐 하면서 왜 유신님은 뭐 법 다 지키면서 뭐 하는데 왜 연구 제명 시키고 그런다는 게 좀 이해도 안 가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좀 많이 꼬여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비단 인터넷뿐만 아니라 저 인터넷 방송만 뿐만 아니라 그런 것 같고. 자 아무튼 근데 코우심님 저번에 그 옷 물어본 거는 그냥 그 염장질려고 물어보신 거. 물어보신 거. 아니 그냥 갖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뭐 없다는 할 수 없고요. 뭐 굳이 없는데. 뭐, 네모라는 수는 없잖아요. 아니, 네. 그게 아니라 티셔츠 얘기가 아니라, 뭐, 저번에 그 노스페이스인가 뭔가 얘기하시면서. 아, 그 유신 낚인 거예요. 아, 낚인 거예요? 아, 생각만 하고 그래, 생각만. 아, 나는,
혹시나 해서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막 색깔 뭐 좋으세요, 뭐 사이즈 몇세 물어보시길래. 아, 유신님 뭐 좋아하는 거 궁금해서 그냥. 아,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군요. 내가 오징어로 낚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닉네임을, 아, 기대를 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물어보시길래. 어, 예전에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시길래 그러면 이제 닉네임을 코태공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아, 됐어요. 어, 낚으신 거였군요, 다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신님 저 사자 TV 하기 전에 직장 다니셨잖아요. 예. 아니, 아니에요. 사자 TV 다니면서 다닌 거예요. 아니, 저 유신쇼 하면서. 근데 직장 다니실 때 뭐 방송 보니까 월, 그 월급을 따라가는 것보다 뭐 훨씬 와이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7년 차 근무하신 팀, 저 팀장님보다 예. 제가 더 인센티브까지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셨는데 그냥 직장 계속 다니면 조금. 아,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직장에서 원래 애초에 특채될 때 방송하면서 예. 같이 해라, 외부 활동 해도 된다. 예. 그랬는데 나중에 입장이 바뀐 거죠, 회사에서. 1년 지나서 외부 활동 2년 동안 안 하고 회사 일만 집중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2년 동안 방송을 안 하면, 뭐, 회사 일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당일날. 짐 싸서. 짐 싸, 아마 그, 저, 이사님도 아마 충격받았을 거예요. 그래도 많이 배려해주시고 했는데, 제가 더 거기서 월급 받고 계속 그 빼고 있으면, 속일 수도 있었거든요. 속일, 내가 자리 잡을 때까지 뭐 집이나 알아보고 월급 받으면서 나름 제가 하는 거 준비하면은 몰랐을 텐데, 속이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믿는 분인데. 그래서 결정을 빨리 했죠. 이제 나오기로. 회사가 입장이 바뀐 거니까. 내가 바뀐 게 아니라 회사가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중요한 시기니까 2년 동안만 회사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나온 그 월급도 잘 받으시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볼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돈으로 보는 것과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어제 제한테 고소당한 그 아이모 씨가 방송을 하는 자료를 제보를 받아서 했어요. 근데 다 거짓말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저런 사람을 만났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반성이 되니까 원망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해줬던 거, 내가 배려해줬던 거, 내가 챙겼던 거 뭐 그런 부분들을 다 싸글리.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더라고. 나는 뭐 없는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때 좋아서 같이 술 먹고 해 했으면 끝난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을 만날 때. 그러니까 제가 어떤 애청자분이나 팬을 만날 때도 그냥 지금 순간 최선을 다하자. 과거에 그 사람이 딴 얘기를 하더라도 근데 이제 너무 심해서 제 명예훼손이나 이미지를 사자TV를 훼손하는 사람은 그냥 좋은 추억으로 넘기기, 그냥 남기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예. 그냥 뭐, 맨날 그, 전해가지고, 이상한 거 막 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데. 예. 평상시에도 전화하고 싶었는데, 뭐,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잘. 아, 자, 오늘 저 DDR 다 해놓고는 뭐라 안 돼. 아니, 뭐, 아니, 이번에, 맨날... 이번에 오시는 거예요? 어, 네, 아, 전날에 갈까. 아, 전날 오지 마. 전날 안 돼. 못 만나, 나는. 전날. 뭐 또, 부산에 수치 2 나오려고, 서면에 수치 나오려고 하죠. 서면에 수치, 부산 서면에 수치, 오징어 사준다고 문어를 사준. 예. 유신님, 6시니까 제가 조금 일찍 가서 전화드릴게요, 그런가. 아니, 일찍 오신 분이랑 오면 돼요. 저 그냥 가게로. 가게에서 기다리시면 되는데, 뭐. 예. 네. 알겠습니다. 주님, 저 뒤에 그 사자 인형 있잖아요. 예. 저거 더 주시면 안 돼요. 저거, 저기, 예전 그 팬분이 사준 거라니까요. 아. 선물을 자꾸 달라고 그래요. 아, 그 대신 한, 저, 1,000만 원 기증하시면. 네. 1,000만 원 벌지도 못하는 일인데, 무슨 1,000만 원. 아, 집 내놓으면 되죠. 아니, 뭐, 못했어요. 막, 그냥. 이 사람 참 냉정한 사람이야. 뭐. 돈 얘기만 들어가면 냉정한 사람이 농담이라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노스페이스로 날 낚은 거였구나. 이 사람이 생각하면 고단수네요. 와, 그 노스페이스로 한 통화만 더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은 1시간 50분 방송을 채우네요. 네,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 해야 되나요? 네, 자기소개요? 춘천산 23살이요. 춘천이요? 네. 23살이요? 네. 예, 말씀하세요. 아, 근데 한 가지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유신님 옛날에 아프리카 하셨잖아요. 예. 근데 자꾸 유신님 자꾸 별창대 별창대 하시는데 솔직히 유신님도 아프리카 하실 때 별풍선 구걸 하셨잖아요. 자, 별풍선을 받는다고 해서 별창이라고 한 적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저는 그 구걸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받았고요. 제 콘텐츠 보여드리고 저는 지금 아프리카 역사 7년의 역사 중에 가장 콘텐츠에 신경 썼던 사람은 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했던 콘텐츠는 입에 정말 얘기하기도 힘들 정도로 숫자가 많았고요. 아프리카 TV 콘텐츠의 상당수의 차지를 할 정도로 아프리카 3, 4년까지는 제가 아프리카 특집 콘텐츠의 50% 이상을 감당을 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당당하게 맞습니다. 달라고 안 해요. 그냥 제가 콘텐츠 보여드리고 시청자분들이 좋으시면 쏴주시고 그걸로 방송하고 다시. 유신님. 네? 저 유신님 옛날에 아프리카 하셨을 때 방송을 제 방송 봤거든요. 예. 근데 유신님은 이게 분명히 했어요. 자, 별풍선 10개만 쓰면 1800개입니다. 그 자체가 구걸행이 아닌가요? 별풍선 몇 개를 쏘면 추천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요, 분명히. 거짓말 하지 마세요. 별풍선 개수, 추천 얘기하는 거구만. 사이트 보여드릴까요? 추천 얘기예요. 추천 10개만 더 하시면 뭐 2000개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가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말 아니라고요. 제가 채널 뚝뚝. 저는 별풍선 나왔을 때 제가 전체 1위였습니다. 아프리카 TV. 저보다 순위도 안다는 애들이 별풍선을 더 받았어요. 저는 방송에만 집중을 했지 별풍선 쏘면 그냥 처음에는 감사하다는 얘기도 안 했고 오늘 쏘신 분들 이거 방송에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라는 게 한마디 했어요. 나중에 감사합니다 얘기했었지. 그런가요? 아, 왜 거짓말을 해요? 저는 그때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그러니까 오해한 것이 참 바보게요. 전체 1등이었기 때문에 제가 별풍선 받기로 했으면 아마 지금 뭐 리니지 BJ 뭐 카트라이더 BJ보다 훨씬 많이 받았을 겁니다. 아, 제가 오해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예, 다 얼마 다 했어요? 아니,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자, 닉네임 코오해.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유신님 어깨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머리가 큰 거예요? 아, 어깨가 좁은 게 아니라 의자를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어깨를 피고 하면은 뭐 그 어깨가 넓어 보이고 옷에 따라서. 네. 어깨 좀 피고 하세요. 유신님 너무 좀 그래 보여요. 내가 필 이유가 뭐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방송하는 것도. 꺼져? 아, 결국 2시간 다 했네. 결국 2시간 방송 다 했어. 아, 자, 못 살겠네. 자, 2시간 방송 다 했. 자, 아무튼, 저는 별풍선을 구걸한 적 없고, 별창 짓을 한 적도 없습니다. 항상 컨텐츠로 승부했고, 오크가요제에서 별풍선 스티커로 심사한 거. 후회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 돈으로 콘서트 했고 방송에 다 썼으니까 땅 파서 콘텐츠 만듭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는 최고의 콘텐츠를 선보여드렸습니다. 마스터2부터 G스타 특집방송까지 야외방송부터 게릴라 방송까지 다 충분히 보답을 다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다른 사람들처럼 앉아가지고 예, 24시간 먹기만 하고 그런 적도 없고 여러분들이 주신 만큼 그대로 방송에 다 썼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한 점이 없습니다. 아니, 끝났어요, 이제 전화는요. 아, 대상 수상자는 1회 때가 노는 대학. 제가 국장이었던, 제가 방송국장, 소닉이 소속 BJ였던 그 노는 대학이 사관왕. 1회 때, 아프리카 대상 때, 대상, 최고 인기상, 스타크래프트 부분, 중계 부분 최우 수상. 최다수 시청자 수상 4관왕 했고요. 2회 때가 작년에 했었죠. 최군. 개그맨 최군. 이번 해에는 뭐 게임 방송에서 되겠죠. 뭐 그런 저런 방송국이 되겠죠. 자, 공지사항 두 가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다TV 유신쇼 송년 파티 진짜 어렵게 개최합니다. 정말. 12월 22일이고요. 몇 명이 오던 합니다. 2012년 12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늦게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일이 늦게 끝난다.
지방이라 늦게 도착한다 상관없습니다. 새벽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도착하시면 유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리 이동 없고요. 그 자리에 계속 있고 그 빅치킨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요. 새벽까지 있도록 다 양해를 받았습니다. 에, 부천시 원미구 중동 빅치킨이고요. 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역 1번 출구입니다. 수중공원 찍고 오시면 돼요. 그것도 적어놓으면 되겠구나. 지하주차장 1시간 무료, 뒤편 공영주차장 주말 무료주차. 회비는 성인은 2만원, 청소년은 만원이고요. 숙식 및 교통비 요구하는 안티 거지 새끼들은 출입금지고요. 유스트림으로 생중계하는데 제 얼굴만 나옵니다. 원하시는 분들만 나온다는 얘기의 고정입니다. 뭐 참여자 얼굴은 안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청소년은 밤 9시에 귀가해야 되고, 음주는 절대 안 됩니다. 모임에는 마시는 술은 생맥주만 가능하고요. 소주나 막걸리는 깽판 부리는 분들이 많아서 금지한 거고, 그 개인적으로 뭐 샴페인이나 뭐 술을 가져오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독한 과일주나 이런 것들은 압류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비취용으로 뭐 이렇게 뭐 인삼주 뭐 이런 이런 거는 압류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 그러니까 독한 술을 먹으면 조금 그 흐트러지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내비는 부천 수중공원 찍고 오시거나 어디를 찍으면 될까요? 필레오 파크 또는 부천시청 이마트. 차 가지고 오신 분들은 내비 찍는 것까지 알려드려야 되니까. 네오파크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출연하는 프로그램, 오크가요제 날, 토요일 날 밝힌다는 점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신쇼 유신독설은 인터넷 노래방의 지존 질러, 그리고 관상새우의 지존 수중공원이 함께합니다.